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하여 컴팩트한 충전식 마그네틱 작업 라이트 오라이트의 수입을 증정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오라이트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할인 코드 짠을 입력하시면 10%의 할인도 가능합니다. 세일 상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잘 안 보이네. 잘 보이는 줄 알았대. 예약을 실패했습니다. 여기가 1층, 2층, 3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짠아 짠아,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은 연천에 위치한 이 연천 당포성 캠핑장이라고 하는 데로 왔어요. 근데 여기가 위치가 지금 저 아래부터 1층, 2층, 3층이에요 근데 1층은 저 A구역은 커플만 받고 있습니다. 커플만 예약이 가능하고 B, C, D 구역은 가족들이 가능한데 왠지 2층보다는 2층도 자리 있었거든요. 근데 2층보다는 3층이 더 잘 보일 것 같은 생각에 이쪽으로 예약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 여기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되지. 그런가? 응. 봐봐, 내려앉아봐. 응. 안 보이긴 안 보이겠네. 여기가 더 잘 보이겠네요. 네, 성공. 그럼 일단 피칭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바람에 정말 좋아요. 행복한 사람 만나기를 그 사람보다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오늘은 저 이화지작을 그냥 그 라운지 쉘터 안에다가 안 피고 저기다 바로 침실을 깔려고 합니다. 그냥 치기로 했어요. 없어 보여서 안 되겠어. 그것도 그 애들이 너무 많이 굴러다녀가지고 안 돼. 라미님이 좋아하는 오크돔이 엄청 많아요. 겁나 많아. 나만 없어. 블로우 쉘터도 있고. 많이 쓰고 있는 그 랜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제미의 길버트 랜턴입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스예요. 이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랜턴은 사실 이제 깨지는 거가 사실 가장 많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하드 케이스를 주기 때문에 이동간에 깨지거나 이런 걱정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일 많이 아시는 제품일 거예요. 크레머 제품입니다. 크레머 3페이스 라지 제품인데 이거를 사실 저도 지금까지는 메인으로 썼어요. 일단은 여기 버튼이 3개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를 누르면 가운데 불이 켜지고 이 사이드 불을 누르면 사이드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빛 조절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세 방향으로 다 불을 켜놓으면은 사실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메인 조명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도 역시 메인으로
잘 지금까지는 썼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그 가방. 예, 가방 이것도 역시 가방을 이렇게 줘가지고 가지고 다닐 때 편안함, 예,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좋으면 빛을 세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주황색, 주광색이랑 흰색이랑 섞여 있는 거, 그리고 아예 흰색, 이렇게 세 가지로 색깔을 변형이 가능합니다. 일단 설치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크레모아 전용 삼각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크류 홈입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사실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볼캡이 달려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크레모아 전용 삼각대가 있기는 한데, 사실 금액대도 좀 약간 비싼 편이고 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이거는 로티캠프에서 나온 거치대예요. 조명 거치대. 조명 거치대인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옆에다가 이 카라비너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고,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전용, 그 비싼 전용 삼각대 말고라도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메나의 M3라는 제품이에요. 원래 기존에는 이 제품만 나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인데, 원래 이 조명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삼각대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했던 그 제품이에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아래 거치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아예 새로운 조명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버튼이 하나예요. 그래서 버튼이 하나인데 이거를 한번 누르면 프레쉬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조명 빛을 바랍니다. 이 조명에다가 이 갓을 이렇게 씌우면 세울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되고요. 빛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가장 약한 불을 띄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프레쉬와 조명, 옆에 조명까지 같이, 이번에는 같이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불빛도 이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루메나의 M3입니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그 랜턴은 여러분들 꼭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라이트라는 랜턴 전문 회사예요. 원래 군용 랜턴을 하던 그런 회사라고는 하는데 그만큼 좀 튼튼한 랜턴을 좀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오라이트의 오 랜턴 클래식 2 프로예요. 자, 어떠신가요? 귀여워요. 귀엽죠? 귀엽고 되게 예뻐요. 소재 자체가 브릿빛을 나타내는 그런 메탈 느낌이긴 한데 막 그렇다고 땡땡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묵직묵직해요. 이런 류의 그런 랜턴들이 충전하는 곳이 굉장히 좀 뻘쭘한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에 있다든가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오라이트, 저 사실 처음에 못 찾았어요. 그 오라이트 부분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와, 그래서 여기는 C타입 충전, 여기는 USB로 핸드폰 충전 같은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오랜턴 클래식 2 프로 이 제품은 최대 300루멘이에요. 메인 랜턴은 못 쓰겠지만 이 저희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감성 랜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조명을 살살 켜게 되면 안에 있는 이 필라멘트라고 할까요?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밝은 위에 하얀 부분, 이 부분이 밝아지면서 최대 300루멘의 그런 빛을 발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빛을 더 부각시키면서 예쁜 조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최대한 올리시면 더 밝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11,200mAh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대 180시간. 이게 뭐 사실 동급에서는 뭐 거의 비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동급 진짜 최강입니다. 최대 180시간이면은 24시간에 거의 한 일주일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배터리 용량 자체는 어느 누구랑 사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 뭐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고랜턴 클래식 2 프로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랜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는 좀 약간 있습니다. 묵직한 그런 무게는 좀 있지만 사이즈는 사실 컴팩트해서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 아쉬운 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기존에 잘 가지고 다녔던 그런 랜턴들 있지 않습니까? 전용 가방이 없다라는 점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 전용 가방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인기가 있을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매력은 있습니다. 매력은 있지만 가방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더 매력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인들은 이 가방 때문에 제품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가지고. 자 여러분, 이 제품은 오라이트의 오디언스라는 제품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투박하죠. 이 제품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작업등 같은 느낌의 제품입니다. 작업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기 때문에 전기를 꽂아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충전식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언제든지 작업이 가능하다. 그만큼 밝다. 최대 밝기가 3000루멘. 와. 이야. 일단 굉장히 묵직해요. 무게가 뭐 저 아령 기능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힙한 느낌, 힙한 느낌 이런 거 가능하고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이렇게 투박하죠. 이 손잡이에 스크류 홀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조작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요거 두 가지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 돌려주시면 바로 켜져요. 그냥 밝기 조절 바로 가능하고요. 노란불, 하얀불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요거는 밝기 이런 식으로 가장 밝기 이렇게 하면 눈뽕이 오시겠죠? 이렇게 켜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하얀색 버튼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불빛 하나하나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노란불, 하얀불, 노란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게 좀 약간 신기하죠? 네. 뒷부분을 보시면 건전지 잔량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직관적으로 얼마만큼 남았는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충전하는 곳은 이쪽 파란색 레버 옆에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디언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 부분 뭔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과연 뭘까요? 짜잔,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으로 켰다 껐다 이게 가능합니다. 요게 가능합니다. 색상도 지금 변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번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밤에 마지막에 이제 잘 사람이 이거 누르고 이렇게 자면 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리모컨 기능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멀리서 되는지 한번 길게
저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10m 가량 지금 갔고요. 한 15m 정도 지금 가고 있고요. 15m 정도에서도 가능하고 굉장히 멀리서도 켜지네. 이어 진짜 많이 된다. 진짜 멀리 되는데요? 우와 여기서도 되네. 이야. 우와 여기서도 돼. 진짜 멀리서까지 됩니다 여러분. 거리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모컨은 이 자성이 있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놓는다고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라이트 제품답게 배터리 용량이 이거 13,800이에요. 13,800mAh예요. 그래서 오디언스를 사용하면서 오늘 불멍과 저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뭐가 이렇게 바빴는지 아직 맥주도 한 잔 못 먹었습니다. 어우, 연기 나한테 오네. 짠짠, 땡기비! 아유. 야 이거 남탄 에일, 에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다. 어때? 난 에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여기 향이 막 아직까지 남아있네. 와. 이번 영상에 협찬이 좀 많은데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껏 먹을램에서 양고기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맛있어? 응? 어우 잘 먹네. 다 식었다. 맛있어? 네. 이거 막.
연하다. 노지방 프렌치래. 이건 똑같은 느낌. 근데 하나도 안 질기다. 노지방이다. 와, 부주 엄청 부드럽다. 이거 더 부드럽네. 저번에 껐던 거는 1화 그리고 이. 저 탄다. 오, 이번에는 저희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니래 가지고. 아빠 많이 먹는 편인데요? 아빠 어른들 치고는 많이 먹는 편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한 팩씩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프렌치랙 한 팩 더 하겠습니다. 엄마가 준 거 처음. 진짜 맛있다. 아이들한테 저희가 캠핑 나서 처음으로 양고기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도 잘 먹는 거 같지. 캠핑 나서 드셔보시면 더 맛있어요. 네. 이상. 안녕하시죠. 자. 그리들에다가 한 거라서 기름기가 좀 약간 더 있어요. 근데 확실히 수채 구운 거랑 그리들에다 구운 거랑 저는 수채에다가 한 표를 하겠습니다. 풍미가 달라요. 아침이 되니까 다 얼었어요, 다. 와, 진짜 완전 다 얼었어.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오늘. 어제 잘 때 영하 4도. 잘 때 영하 4도였다고? 그러면 지금 추워서 이제 불을 폈고요. 원래 설거지는 아침에 하는 거니까 아침에 설거지 좀 잠깐 하고 뭐 아침 먹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우동에 오뎅 넣어서 먹으려고요. 설거지부터 하러 가겠습니다.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플라이가 완전 다 얼어 있어요. 다 물이 젖어 있어요 지금. 지금 햇볕에다가 좀 말리려고. 이게 미리 말려놔야 나중에 그 철수할 때 철수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이 막 나네 진짜. 여기 물이 그래도 제 공간이 위로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니까 이 물은 따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 공기랑 만나니까 지금 막 김이 나네 막. 와. 여기가 고구려 때 지은 성이래요. 이 밑에 보면 이제 주상절리가 있는데 현무암으로 되어 있대요. 한번 구경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트링 라이터는 5m짜리예요. 5m짜리고 저희가 타프라든지 그 쉘터 안에다가 메인 조명 그 안에 있는 조명 메인으로 쓰고 있는 스트링 라이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코피난다님이 저희가 정모했을 때 이 스위치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쓸 수 있고 원래는 그냥 코드 꼽으면 켜지고 빼면은 꺼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밝아서 이 쉘터 안에나 타프 밑에서는 이제 메인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밤에 우드등으로 계속 켜놨는데 은은하게 불빛도 예쁘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아침까지 불은 켜져 있었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계속 가지고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거에 맞는 랜턴 가방을 제가 하나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옆집이 밤에 퇴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켜드리면서 환하게 밝혀드렸죠. 네, 철수를 좀 편하게 하시라고. 그 3000루멘의 밝은 효과를 또 첫날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요것도 자주 영상에 비추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터리 오래가고 밝고. 자, 햇볕이 잘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만 나무 때문에 이렇게 그늘이 졌어요. 우리 사이트 막 말리고 있는데 참 이쪽에 이 나무가 지금 태양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참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잖아.
아르기닌 5000 젤리 먹어봐. 제주도에서 사온 거예요? 아, 제주도에서 우리 샀다가 못 먹었지. 이게 피곤할 때 먹는 거래요. 자양강장제 같은 거 같은데 잠시 요만큼 맛이 엄청 쉬어요. 쉬다고? 맛있어서. 근데 이지컷이 왜 이렇게 안 먹어? 이게 공기가 엄청 가득 차있어. 공기를 빼주고 이지컷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지컷이네요. 이게 이시컷 아니야? 이거? 이씨. 안 찢어져. 안 찢어져. 반대로 해. 아, 바카스 한 3배인가요? 3배인데요? 어우, 야, 어우. 어때요? 바카스 3배. 어우, 저. 턱이 아프다. 몸에 좋은 거니까. 아르기닌 5000 젤리입니다. 아우, 막 기운이 막 생기네. 와, 와. 엄청나네, 갑자기. 와. 올라와봐. 어우, 맛있네. 임진강이 이렇게 예쁘게 흐르고 있네요. 이쪽이 A사이트예요. A사이트는 커플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이쪽에 예약을 할 수가 없고요. 2인 사이트만 구축이 가능하고요. 크기는 꽤 커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봐도 대형 텐트들도 쳐질 수 있을 정도로 큰 텐트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트고요. 와, 여기 한 10m 되겠는데 10m에 한 7, 8m 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큰데 왜 2만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가 바로 앞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구멍도 있고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철조망 때문에 여기서 앉아서 물멍을 하시기에는 철조망이 가립니다. 그래서 일어서야 이렇게 보이는 그 정도고요. 저쪽에 다리가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을까 뭐 싶긴 하지만 소리는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저기 차 지나가는 소리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2층, 그리고 저기 지금 라미님 있는 쪽 3층. 저희가 저기서 묵었고요. 여기는 사이트를 사장님이 예약하는 동시에 사장님이 정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저희가 C사이트를 예약을 하면 C사이트 중에서 빈자리 어디로 예약을 해주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얼리 체크인이나 레이트 체크아웃 이런 거 할 때 만 원씩만 더 내시면 3시간 일찍 올 수 있습니다. 여기 2시 입실, 12시 퇴실인데 얼리 체크인을 하면 11시 입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시에 퇴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트 체크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작이 굉장히 싸요. 만 원이라서 어저께 그 3망이나 좀 태웠습니다. 여긴 장박인 것 같아요. 이쪽 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핫플레이스죠. 방방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정리 마무리 했습니다. 저희 이제 어땠어, 여기? 괜찮았어? 잔잔히 맞습니다. 사이트 간격도 좁고 옆 팀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진상 이런 분들도 없었고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매너타임 관리도 잘 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리동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지내기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조명은 사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그런 활용을 하는 조명을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감성적인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조명들 말씀드렸고 새로 합류하게 된 오라이트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방 한번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 캠핑은 어떻게 짠하게 짬빵.